안녕하세요. 표 만드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해온 건 엔비디아 RTX 2060 슈퍼 품질비교표입니다. 이 품질비교표 만드느라 정말 시간을 많이 할애했으니까 여러분 구독 여러분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꼭 좀 부탁드려요. 저번에 얘기 안 했더니 100몇 개밖에 안 찍혀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고생했는데. 장난은 여기까지 치고 일단 이 2060 슈퍼가 어떤 제품이고 그리고 왜 나오게 되는지 대해서 살짝 설명드리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기존에 2060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이 2060 349달러에 엔비디아가 신나게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성비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라인업이었고요. 대체할 뭐 타 회사의 제품이 없었던 거죠. 잘 팔리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AMD에서 아! 저기 라인이 제일 잘 팔리는 핫한 라인업이지 우리도 제품 하나 내놓는다 해서 5700을 내놨어요. 5700 ST와 같이 나왔는데 이 5700이 2060보다 8%나 성능이 좋았던 거예요. 이 정도면 민감한 사람 체감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가격은 똑같은 349달러에 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엔비디아가 미리 캐치를 하고 있었거나 아니면은 미리 내놓으려고 묵혀놨던 제품들이 좀 있었나봐요. 캐치를 미리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준비해놨던 2060 슈퍼라는 제품으로 맞받아칩니다. 이 2060 슈퍼는 5700 대비 4%의 성능이 좋습니다. 그러면 2060 기존 제품과 비교하면 2060 슈퍼는 12%의 성능이 좋은 거죠. 뭐 스펙으로 따지자면은 뭐 쿠다코어 개수가 252개가 더 많고 그리고 클럭은 30클럭이 떨어졌지만 비디오 메모리가 6기가에서 8기가로 증설이 되었다.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장점 때문에 수능적으로 10% 넘게 증가할 게 대체적으로 예상은 됐던 거예요. 코어 숫자가 10%도 많고 비디오 메모리가 올려줬는데 10% 이상 더 많고 당연히 꽤나 많은 성능 향상이 있겠죠.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399달러 내놨어요. 나는 당연히 이것도 기존 가격을 대체하는 수준으로 내놓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060을 그냥 버리지 못하니까 가격을 낮추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나오고 보니까 가격을 올리려 50달러 가까이 올렸던 거죠. 5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6만원 이상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종이 안 됐는 2060과 계속 팔 거예요. 저거는 2060S의 가격 차이는 제법 납니다. 얘는 40에서 50 정도에 포진했다고 치면은 얘는 뭐 46에서 60 정도에 포진해 있습니다. 제법 비싸진 거죠. 12%의 성능을 더 받은 대신 돈도 더 내라고 했습니다. 역시 황의장입니다. 장사 정말 잘하죠.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좀 안 좋아요. 소비자 입장으로 생각하자면요. 여튼 그 문제 때문에 사실 2060 슈퍼는 많이 팔리지 않는 편입니다. 10대에 1대 혹은 2대 정도 들어가요. 2070 슈퍼보다도 덜 팔리는 편이죠. 2070 슈퍼가 더 비싼데도. 그거 생각하시고 품질 비교표를 쭉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품질 비교표를 보기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리뷰한 게 아닙니다. 물론 일부 값은 구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제가 직접 뭐 확인하고 넣는 것도 있긴 한데 온도나 소음 같은 거요. 대부분 해외, 국내 유명 리뷰 사이트에서 차용해 온 거고요. 교차 검증을 충분히 했고 값 변환, 환경 변수 모든 걸 다 감안해서 넣은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을지언정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내 거는 많이 시끄럽다 느끼면 여러분 케이스를 나쁜 거 썼거나 에어컨을 안 켰기 때문에요. 계속 플러드로 돌면 시끄럽겠죠.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아 신성적으로 리뷰 이상하더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리뷰가 아니고 품질 비교했는 거를 다 모아둔 객관적인 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악플을 다시진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내용 다 안 보고 그렇게 다신 분 있길래 추가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진짜 잡설 그만하고 품질 비교표를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우선 파운더스 에디션 기준으로 볼게요. 399달러 6 플러스 2 부스트 클럭은 1750 그리고 소음은 33dB인데 온도가 다소 기존 제품보다 뭐 3-4도 올랐습니다. 왜? 쿨링 디자인을 바꾸지 않았어요.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쿠더 코어 더 박아놨는데 쿨링 팬 똑같은 거 쓰면 당연히 온도가 오르겠죠. 한 3도 가까이 기존 제품보다 올랐습니다. 파스 점수 같은 경우에는 23,000점 정도가 파운더스 에디션의 파스 점수고요. 그리고 비레퍼는 24,000에서 25,000점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를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엔텍부터 보도록 하죠. 이엔텍 같은 경우에는 제품 6가지가 내놨어요. 그리고 라인업을 확실하게 나눠놨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저렴한 스톰엑스 듀얼 제품 3가지 있잖아요. 이 3가지는 가격도 저렴하지만 전원부가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똑같거나 오히려 파운더스 에디션보다도 못합니다. 클럭도 100 넘게 차이나요. 이 정도면 엄청난 차이에요. 클럭이 100 정도 차이면. 근데다가 온도도 다소 좀 높게 나오고 LED도 화이트 단색입니다. 컬러풀한 RGB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3-4만원 더 투자하고 블랙몬스터나 터보젯을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성능적으로도 좋지, 전원부도 좀 더 좋지, 쿨링도 좀 더 좋고 소음도 좀 더 낫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좀 더 이쁘고요. 모든 면을 봤을 때는 EMTEC에서는 요 스톰엑스 시리즈는 다 무시하고, 물론 화이트를 꾸며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고르시는 분들 빼고요. 그거는 사야죠. 빼고 무시하고 바로 블랙몬스터나 슈퍼 터보젯, 그냥 터보젯이라 얘기하면 되겠죠. 요 두 제품 중에 하나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EMTEC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제품 보도록 하죠. 추천 제품은 블랙몬스터 터보젯입니다. 이번에는 2060 펠렛에 대해서 설명해드릴게요. 펠렛은 두 가지 제품을 내놨습니다. 근데 이거 EMTEC하고 사실상 쌍둥이에요. 펠렛 그냥 2060 슈퍼 듀얼 제품 같은 경우에는 EMTEC 스톰엑스랑 거의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추천을 하기 좀 어려운 제품이죠. 가격적으로 크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능적으로 확실하게 떨어지고 소음과 온도도 아마 위에 애들하고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듀얼 제품 패스하고 JS 제품 볼게요. JS 제품 같은 경우에는 터보 제품하고 완전히 동일한 제품입니다. 커버 디자인만 다르고요. 그래서 온도도 똑같고 소음도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컬러하고 기판까지 완벽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엔텍보다 만원 쌉니다. 만원 싸기 때문에 만원 아끼려고 이거 사는 거 괜찮습니다. ST컴보다 ES 좋거든요. 사신다면은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펠릿 것도. 터보 제 보고 계신다면. 그래서 펠리 2060 슈퍼 JS 제품은 살만하다까지 하고 펠리스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번 건 기가바이트 제품을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 2060 슈퍼는 세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데요. 오러스 제품, 게임 OC 제품, 윈드포스 제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얘네 확실하게 라인업을 나눠놨기 때문에 전원부가 진짜 단계적으로 떨어져요. 오러스는 튼실한 10+2 드라이브 모드를 썼고 그리고 게이밍 OC는 6+2 다소 줄어든 전원부지만 파운더스 에디션하고 똑같고 드라이브 모드 썼습니다. 캐피시터도 좋은 거 썼고요. 그리고 윈드포스로 내려가니까 이게 좀 그런데 엔체널 모드를 썼어요. 그나마 이제 로우 모스펫이 부하가 심하기 때문에 요거는 두 개를 박아넣긴 했는데요. 솔리드 캡으로 바뀌기도 했고 클럭도 많이 내려와서 사실 팬도 두 개로 줄었고 온도도 좀 많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윈드포스 제품은 비교적 저렴하더라도 살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밍 O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터보젯 제품하고 거의 비슷한 온도하고 소음을 보여주고요. 성능도 비슷합니다. 클럭 차이가 15 정도 차이니까요. 다만 전원부는 약간 부실해요. 만원 차이 정도 나는데 전원부 약간 부실하다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잘 보면은 펠렛 JS 제품 있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 비교해서 전원부가 좀 더 좋잖아. 근데 가격이 얘네랑 3,000 차이에요. 그럼 당연히 그냥 펠렛 제품 사는 게 맞죠? 왜? AS가 CS 이노베이션하고 ST컴을 고르라 그러면 나는 ST컴을 고릅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역시나 기가바이트의 하위 제품 두 개는 패스하는 라인업이 되겠죠. 최상위 제품은 그래도 좋은가요? 아닙니다. 기가바이트 최상위 제품, 어로스 제품에 단점이 있는데 얘가 100mm 펜 3개의 중첩이거든요. 중첩이 뭐냐면은 세 개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겹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중간에 펜이 양옆에 펜에 겹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음도 올라가고 오히려 온도가 100mm 펜 3개인데 뭐 80mm 펜 3개보다도 못할 정도 나와요.
온도를 제대로 측정을 못했는데 소음이 높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부만 좋지 소음이나 온도면서 다 별로 장점이 없는 제품이고 가격도 비싼 제품이고 AS도 안 좋은 제품. 물론 AS가 4년이긴 하지만 어쨌든 CS 이노베이션 하니까 모든 면을 따졌을 때 기가바이트는 추천할 제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60 슈퍼에서는요. 그래서 여러분 굳이 사겠다면 어로스까지만 생각해 보시고요, 사지 않기를 추천드리고 기가바이트 슈퍼를 마무리하게 짓겠습니다. MSI 거 보도록 하죠. MSI도 세 가지 제품 내놨습니다. 제가 보기엔 조만간 게이밍 Z, G 제품이 추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 클럭이 너무 낮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셋 다 전원부가 똑같습니다. 어? 6플러스인데 왜 녹색으로 칠해두셨나요? 라고 얘기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얘는 듀얼 N채널 모스라는 걸 썼는데 얘가 드라이버가 포함이 안 된 드라이버 모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드라이버 모스가 아니지 않냐? 맞습니다. 드라이버 모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N채널 모스가 원래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걸 붙여놓은 거예요. 한 개로 상단 하단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붙여서 듀얼 N채널 모스라고 부르고요, 드라이버 유닛은 따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듀얼 N채널 모스 드라이버 유닛이 따로 나와 있지만 한 개로 뭉쳤으니까 온도를 잡기에는 좀 더 편합니다. 그리고 부하를 적게 받게 하기 위해서 한 페이지당 두 개를 할당시켜줬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생각보다 전원부 품질은 괜찮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1페이지당 일반적인 모스펫 4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녹색으로 칠해뒀고요. 이 트윈 프로즈의 장점은 이런 뭐 전원부가 아니죠. 진짜 장점이 이거예요. 소음이 조용합니다. 여전히 전제품군에서 가장 조용한 소음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이거 소음을 맞춘다고 온도가 다소 오르긴 했지만 1, 2도 오른 거는 오차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소음 제품을 사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이 게이밍 스트윈 프로저나 게이밍 트윈 프로저 7 쓰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근데 장점은 저기까지예요. 가격적으로 크게 안 비싸니까 요거 두 개 사는 거는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겠는데 역시나 AS센터가 마음에 걸리고요. 그리고 뭐 클럭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니까 강추하기는 조금 애매한 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내 클럭이 1800만 되더라도 점수 좀 더 주고 아예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하겠는데 그게 아니라서요. MSI는 저소음을 원하시는 제품, 아 저소음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텍이에요. 조텍 설마 사신 분 있는 거 아니죠? 아 이게 조텍 눈물 납니다. 한 제품 딱 내놨는데 우리나라 에어로 내놨는데 해외에서는 미니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주 짤딸막해요. 기판도 짧고 쿨러도 짧습니다. 쿨러가 짧은 건 장점이 아니에요. 쿨러가 짧아서 보시다시피 뭐죠? 야 온도 왜 이래? 아 이거 잘못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제품보다 8도 10도 더 높게 나옵니다. 심지어 시끄러워요. 더 뜨겁고 시끄럽고 전원부도 그냥 N채널 모스인데 심지어 하단 모스펫 두 개도 아니에요. 1:1 대응입니다. 아 모스펫도 뭐야 이거 적게 넣었어, 싸구려 넣었어. 네 사시면 안됩니다. 그냥 사시면 안돼요. 조텍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사시면 안되는 제품이라 생각해요. 아마 가격이 40만원 후반까지 떨어진다 하더라도 추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갤럭시 제품 보도록 하죠. 갤럭시는 6가지 제품을 내놨습니다. 이거 두 개가 중급 라인을 감당하고요. 엘리트하고 그냥 슈퍼가 저가 라인을 감당하고 그리고 고가는 EX 게이머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편 제품. 근데 일단 고가에 속하는 제품부터 볼 텐데 얘가 클럭은 높은데 전원부가 이거 방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위에 기가바이트 윈드포스 제품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전원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AS가 좀 더 좋고 클럭이 높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윈드포스와는 다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가격이 거의 50만원 중반에 가까워지는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제품 추천 안 할게요. 이 엘리트 제품은 특이하게 드라이버 못 썼네. 왜? 기판이 짧기 때문에 드라이버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온도가 다소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을 거예요. 가격은 싸지만 추천하지 않겠습니다. 밑에 게이밍 OC 이것도 클럭하고 모든 면을 땄을 때는 좀 애매해요. 결과적으로 제가 보기에 쓸만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EX 화이트랑 EX 블랙 두 제품이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얘가 온도하고 소음이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소음은 다른 제품에 대해서 2, 3dB에 올랐기 때문에 약간 더 시끄럽다는 느낌이 올 수는 있어요. 근데 40dB에 넘지 않는다면 무리가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 집 주변 환경이 너무 시끄러우면 이게 40dB에 넘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동일한 환경에서 쟀을 때는 60대 중후반 데시벨이 나왔기 때문에 참을 만한 소음입니다. 온도는 착해요. 그리고 RGB도 있고 나름 갤럭시에 괜찮은 AS 전원부는 조금 푸실하긴 하지만 하단 모스펫 두 개를 집어넣으면서 커버를 치게 했어요. 좀 푸실한 건 맞습니다. 근데 가입적으로 메이트가 있습니다. 50만원 넘지 않아요. 그래서 갤럭시 제품 요 두 제품 저렴한 제품 찾으신 분들한테 추천할 만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추천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수스 넘어가도록 하죠. 아수스는 제품은 진짜 잘 뽑아냈어요. 얘네가 모스펫에 돈을 안 아꼈더라고요. 2070에 쓰던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10+2 페이지라서 아주 빵빵해요. 근데 클럭도 2등이에요. 얘가 1등이고 얘가 2등이거든요. 성능도 좋다. 온도도 모든 공랭 제품 지금 2060 슈퍼 전 제품 중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1도예요. 근데 소음도 별로 안 높아요. 정말 괜찮은 제품이죠. 전원부 온도도 착하고 진짜 다 괜찮은데 딱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CS 이노베이션. 아니 이건 뭐 MSI나 기가바이트 똑같은데 이걸 왜 테크 삼느냐. 아 그래 그렇다 칠게요. 가격을 보세요. 61만원이에요. 61만원이면 2만원 더 주면 뭐 살 수 있죠? 2070 슈퍼를 살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월등히 성능이 좋아요. 15% 정도는 더 좋아요. 가격적 메리트가 없어요. 61만원 60만원 넘는 2060?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그 08이 말고 A81은 얘보다 5만원 싸잖아요. 그래서 이거 오버클럭에 쓴다 그러는 거는 뭐 저소음에 품질 좋고 온도도 낮고 오버에도 크게 문제없을 전원부고 그까진 말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위에 제품은 제가 비록 녹색으로 칠해뒀지만 너무 비쌉니다. 아수스 가격만이면은 진짜 추천하겠는데 역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네요. 어? 듀얼 제품 왜 설명 안 하나요? 늘 말씀만 드리지만 듀얼 제품은 패스하세요. 아수스 듀얼은 쓰는 거 아닙니다. 아수스 여기까지 하고 컬러풀 제품 보도록 하죠. 컬러풀은 똑같이 세 가지 제품 내놨는데 불칸이 여기 포함이 됐어요. 원래 기존 2060에는 불칸 제품이 없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2060에서 이제는 간지나는 제품이 생겼다는 거죠. 얘 옆에 LCD 상태 창이 있다는 거 알죠? 이 LCD에 애니메이션을 넣을 수 있어요. 정말 이뻐요. 그리고 커버 디자인도 독특하고 뭐 LED 백플 빠짐없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멋집니다. 심지어 전원부도 튼실해요. 클럭 1등이에요. 전 제품 중 1등. 근데 다소 온도하고 소음은 높습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닌데 딴 제품 대비해서 온도가 뭐 한 2, 3도 높고 소음도 한 2, 3dB 높습니다. 미묘하게 높지만 워낙 이쁘다 보니까 추천하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예요. 다만 한 가지가 너무 걸립니다. 얘는 그래도 웨이커스 직접 AS니까 AS는 제껴놓고 가격이 제정신 아닙니다. 62만원? 아니 지금 품절이니까 62만원인거죠. 지금 제가 품절이라고 생각하는데 품절이니까 62만원인거지 설마 62만원에 진짜 파는거 아니겠죠? 62만원에 만원 더 주면은 2070 슈퍼거든요. 진짜 이 가격에 파는거라면은 정신줄 놓은겁니다. 여튼 그래서 이쁘긴 하지만 사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추천 제품은 아니에요. 이제 컬러풀 제품 두 가지가 더 있는데 GT는 아시다시피 단가 절감형 투펜 제품이고요. 아마 히트파이프 확인을 못했는데 두 개 아니면 세 개일 거예요. 다섯 개짜리 절대 아니에요. 클럭도 낮고 뭐 전원부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지만 아 글쎄요. 전원부만 보고 산다? 아 뭐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전원부만 보고 살 수도 있죠. 가격이 워낙 싸니까. 일단 한번 고민해보세요. 그리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얘 소음하고 온도도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은 못했어요 일단. 근데 높은 거 맞을 거예요 기존 제품을 생각한다면. 컬러풀 울트라 제품은 그래도 온도하고 소음이 심각한 수준은 아닌데 힙합을 너무 많이 깎았더라고요. 두 개로 원래 세 개 아니면 다섯 개였던 것 같은데 힙합을 너무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소 코어 온도가 올랐습니다. 원래 딴 제품하고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얘 전원부 나쁘지 않고 클럭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가격이 크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컬러풀 제품은 불칸 빼고는 쳐다볼 것도 없을 것 같고요. 불칸은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건이 없어서 저렇게 비쌀까요? 클라폰 여기까지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개인워드. 개인워드는 아시다시피 어디죠? EMTEC의 OEM으로 물건을 납품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제품입니다. 위에 건 블랙몬스터 똑같고요. 밑에 거는 뭐 스터벡스 듀얼하고 똑같다 보시면 돼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가격도 똑같은데 AS 센터가 다른 거죠. 가격이 똑같은데 AS 센터가 CS 이노베이션입니다. EMTEC과 CS 이노베이션, AS 체감 극과 극이죠. 가격이 똑같으면 당연히 EMTEC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워드 제품은 별다른 설명하지 않고 구매도 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브가는 아직 미출시예요. 근데 내가 적어뒀어요. 해외 리뷰가 있더라고요. 근데 별다른 장점이 없어요. SE 울트라 제품, SC 울트라 제품은요. 전원부가 레퍼런스 기준이고요. 클럭도 다소 안 높고 뭐 백플 LED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나마 소음이나 온도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추천하기 좀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아직 출시도 안 됐으니까 설명도 대충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말리도 한 가지 제품 내놨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무슨 느낌이에요? 네, 조텍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조텍 뭐라고 했죠? 사지 말라고 했죠. 이것도 안 사시면 됩니다. 아툼? 아툼도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죠. 이게 위에랑 밑에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기분 탓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얘는 백플하고 블루 LED는 넣어주셨죠. 가격적으로 더 떨어지지 않는 이상 메리트가 없습니다. 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도 2060 슈퍼 품질 비교가 끝난 것 같습니다. 아직 안 나온 제품이 다소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당장 급해서 사야 되시는 분들한테는 충분한 참고가 됐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그러면은 신선조님이 추천한 제품은 어떤 건가요? 라는 물음에 답변을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돈의 여유가 됐고 50만원 중반까지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은 EMTEC의 블랙몬스터 아니면은 터보젯 혹은 펠릿의 JS 이 세 가지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가지 제품은 뭐 하나 딸리지 않아요. 소음, 온도, 품질, AS, 외형 전부 다 평균치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60 슈퍼 중에서 가장 추천할 만한 제품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원이라도 싸게 사려면 펠릿 거 사시고요. 나는 그냥 만원 더 주고 EMTEC 할래? 그러고 넘어가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소음을 찾으시는 분한테는 늘 추천하는 MSI 게이밍 시리즈를 추천드립니다. 트리오보다는 뭐 딱히 크게 장점이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역시 트윈 프레저 7도 저소음 제품이기 때문에 조용한 제품을 원하시는 분한테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가형 제품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갤럭시를 추천드릴게요. 갤럭시 EX, 화이트, 블랙 요 두 가지 제품은 확실하게 50만원 이하대에 가성비가 있는 제품이고 그에 비해서는 온도나 소음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소 아쉬운 건 전원부 정도긴 한데 오버클럭 하지 않고 쓰신다면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외형적으로 뽀대 아니면 극한의 품질을 원하신다면은 아수스 08이 말고 A82 제품이나 가격 안정화되는 불칸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불칸 판매업체가 20몇 개밖에 없는 거니까 품질이라서 너무 오른 것 같아요. 아마 저거 50만원 후반 정도에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불칸을 한번 보시거나 외형적으로 이쁜 거 혹은 극한의 품질을 원한다 그럼 A82 요 정도까지 추천을 드릴게요. 남의 제품은 사실 고려치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중에서 고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럼 오늘 2060 슈퍼에 대해서는 제대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추천 안 누르신 분이 있나요? 추천 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품질 비교퍼 혹은 뭐 더 나은 다른 정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틀린 게 있다면 밑에 언제든지 리플 남겨주시고요. 의문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밑에 리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예의를 살짝 차려서 적어주세요. 24분 동안 실컷 떠들었네요. 진짜 물러가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봬요. 빠이빠이.